안녕하십니까. 상민통운입니다. 자, 상민통운이 준비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문제풀이 동영상. 자, 예비 차주님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풀입니다. 자, 다음 중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주행차로가 아닌 것. 자, 1.5톤 이하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주행차로가 아닌 겁니다. 자, 가.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3차로. 나.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3차로. 자, 다.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 외에서 3차로. 라.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외에서 3차로. 자, 주행차로가 아닌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 평행차로인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 3차로입니다. 자, 즉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평행차로 고속도로 외에 대형승합차나 그 다음에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량은 주행차로는 2차로가 됩니다. 2차로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나,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3차로가 정답이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노면에 사용되는 점선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 자, 점선의 사용 용도입니다. 자, 가, 강조의 의미. 나, 제한의 의미. 다, 규제의 의미. 라, 허용의 의미. 자, 점선의 사용 용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자, 정답은 라, 허용의 의미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점선은 허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실선은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선은 의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라, 허용의 의미가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나, 농업용 콤바인. 다, 트럭 적재시 청공기. 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자, 정답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농업용 콤바인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농업용 콤바인이나 경운기 요런 거는 이제 자동차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나, 농업용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동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상민통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문제풀이 동영상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동영상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 상민통운이었습니다.